저는 좀 학창 시절부터 출제자의 의도를 좀 잘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이걸 내겠다 하면은 진짜로 나오는 편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신을 가르칠 때 접목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최대한 나올 만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도 앞 내용이랑 이어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게끔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교마다 사실 출제 의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단어가 중요하다. 그럼 단어를 정말로 다 줍니다. 뭐 영영 풀이도 주고 그다음에 유의어도 주고 반의어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그거를 활용해서 외울 수 있는 워크북까지 줘서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로 꼭 해야 하는 파트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있지만 무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에 충실하게 낼 수도 있지만 사실 응용을 하고자 하면 정말 끝도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간접 연계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지문까지 따와서 최대한 응용까지도 키워줄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뭐 70점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100점이 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예를 들면 3등급이나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 되게 정체기를 많이 겪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험에서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줘서 1등급으로 도약했던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믿고 제 워크북을 열심히 풀어주면서 뭐 클리닉까지 열심히 참여를 해서 그래서 원하는 점수에 도달했던 그런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마 예비 고1이 되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중학교와 달라진 고등학교 영어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1년 동안 제가 옆에서 언니처럼 또 누나처럼 좋은 가이드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함께 만드는 1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